다음은 건강 리포트 준비해 봤습니다. 이 겨울에 유난히 이가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치아도 덩달아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은 치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겨울철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 김승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 찬 공기와 뜨거운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 시기에 치아가 시리고 통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원래 이빨이 좀 뭐 잇몸도 좀 안 좋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그냥 시리고 그래 그냥 시큰시큰하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이빨이 어떤가 이제 건강 이 항상 검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러 왔어요. 겨울철에 이가 시린 것은 대부분 잇몸 상태가 나빠 치아의 뿌리가 노출된 치주 질환 등이 차가운 온도와 만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란 거는 저희 입안에 있잖아요. 입안이란 거는 세계적으로 따지면 가장 오지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게 들어왔다 나왔다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에 둔감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겨울에 더 시린 이유는 치아가 치주염이 생겨서 치근이 노출되어 시리거나 아니면은 잇솔질 잘못된 잇솔질 습관으로 인한 마모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메탈 등 기타 재료로 치아를 수복하는 경우 신경하고 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훨씬 더 시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풍치라고 알려진 치주질환은 플라그와 치석 등이 원인으로 치석이 쌓이면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염증을 불러오기 때문에 스케일링 등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풍치는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석 제거는 잇몸 위에 있는 큰 치석들을 제거하는 경우인데 주기적인 관리가 안 되면 잇몸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잇몸 밑에 있는 치아를 받치는 뼈들이 녹으면서 그 자리를 치석이 대체하게 됩니다. 치석은 흔히 말씀드리면 세균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염증이 생겨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뼈는 계속 내려가고 치석은 생길 공간이 많으니까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어느 이상 지나면은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게 풍치입니다. 특히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많은 연말은 치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술의 탄산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고 찌개나 무침 등의 염분이 있는 음식은 치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에는 보통 감미료가 들어있거나 탄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부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주 시에는 아무래도 신체 반응이 떨어져서 어디 넘어지거나 그래서 치아에 이제 외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조금 더 심하게 이제 음주를 하는 경우는 위산이 넘어와서 치아의 뒷면을 부식시켜서 우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시에는 아무래도 몸이 피곤하니까 양치질을 건너뛰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잇몸이 안 좋아져서 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아 관리를 위해 올바른 양치질은 필수입니다. 양치질은 잇몸과 치아 경계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고 가로 칫솔질은 치아를 마모시켜 시린 증상을 불러올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찬물은 치아에 무리를 주고 뜨거운 물은 치아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치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겨울철. 1년 중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 치아 관리는 평상시 소홀하기 쉽지만 막상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겨울철엔 더욱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고 하니까요. 세심히 관리해서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